네. 여러분 이제 그 기본서를 보시면 머리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쭉 목차 한번 보실까요? 목차. 목차가 12쪽이거든요. 12쪽 목차 보시면 제일 첫 번째가 부동산학 총론인데요. 한세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뭐썩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번 이제 두 번째 챕터 2가 부동산 경제론인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별을 세개좀 해주시고요. 아마 한 일곱 여덟 개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그제 챕터 3 부동산 정책론인데 한 다섯 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양에 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별을 세개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챕터 4, 부동산 투자론인데, 한 7개 나오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다가 이제 별을, 왕별을 크게 3개. 그 다음에 이제 제5편 부동산 금융이죠. 그래서 금융도 별 3개예요. 여기 올해는 6개 나왔는데, 뭐 조금 과합니다. 사실, 한 5개 정도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뭐, 유난히 좀 냈어요. 어쨌든 별 3개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거기 저 부동산 활동에서 뭐 이용, 관리, 개발, 입지 선정, 뭐 마케팅, 뭐 광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대략 한 7, 8개 나오는데, 한 7개 정도 나오죠. 그런데 양이 워낙 많습니다. 그별 하지 마세요, 일단. 그 다음에 제 7편에 가니까, 감정평가론이 있을 텐데, 감정평가론은 6개 나오죠. 그런데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서 일단 별 2개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고생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 학개론을 빨리 끝내는 방법은 뭐 의외로 간단합니다. 제2편이 방금 이제 경제론이라고 했고, 경제론이 대략 한 7개에서 8개까지 나온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제3편이 부동산 정책이었죠. 이 편을 잘하면 정책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대략 한 다섯 개. 그래서 합이 한 11, 12개 정도 되죠. 그래서 11개에서 12개. 그다음에 4편이 투자론인데 여기 한 7개 나온다 그랬죠. 요거 잘하면 금융론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사실은 투자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쪽은 전혀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대략 한 절반은 맞춰요. 그 정도로 투자론이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 한 대략 5개, 7개였죠. 그다음에 이제 이 7편의 감정평가론이 감정평가 여기 한 6개 됐죠. 그래서 이거 합이 한 18개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해보면 몇 개냐 그러면은 대략 29개에서 약 30개 양이다. 그러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예컨대 1편 총론이죠. 1편 총론이 대략 한 3문제 나와요. 3문제. 그 다음에 6편 활동이죠. 활동. 그래서 이용활동, 개발활동, 관리활동, 뭐 입지선정활동, 마케팅, 광고 뭐 이렇게 있는데 입지 선정만 2개 나오고, 지대 및 공간구조 뭐 이런 것들도 대략 1개 정도밖에 안 나와서 한 7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합해서 몇개 나오는 거예요? 합이 뭐 30개예요? 10개예요? 10개. 이제 잘 보죠. 7, 8개니까 10개, 11개로 봐야 되죠. 7, 8개, 10개, 11개. 그러면 양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책의 양으로. 이쪽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이쪽이 상대적으로 덜 나오는데 이쪽은 얘보다 페이지 수가 3배나 많단 말이냐? 아니에요. 요거하고 요거의 페이지 수가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7편 양이 6편 양이 꽤 되거든요. 이게 뭐 자지러우리한 게 많아 여기가. 그래서 페이지가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대략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거는 덜 중요한 부분이고 이쪽은 덜 중요하다고요? 중요 부분이라고요? 중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아마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뭐 어떤 선생님인가는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죠. 우리가 합격하려면, 자, 지금 1월부터 마지막 시험 때까지 딱 7순환 정도가 돌아갑니다. 7순환.
뭐 특별한 특강이 없다면 7순환 정도가 돌아가고요. 그래서 뭐 1, 2월, 3, 4월 이렇게 순환을 따졌을 때 7바퀴가 돌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복습 좀 해주신다 그랬죠? 그러면 동영상을 적어도 뭐 7순환 거는 들을 거 아니에요.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11, 12월 것도 들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통 1차는 한 최하 5번에서 10번 정도는 들어야 합격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강의는 당연히 듣고 그러면 동영상을 5번에서 10번은 들어야 된다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한번 보자고요. 이번 1, 2월 달이 수업 시간이 아마 이제 구정 때문에 조금 변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대략 30시간 정도는 촬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30시간. 그러면 30시간을 10번 듣는다 가정하면 몇 시간을 들어야 되느냐? 300시간. 그러면 하루에 수업 듣고 나서 3시간씩 복습한다 가정하자. 그럼 100일을 듣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3달 10일이네요. 그럼 6과목 다 들으려면 638이니까 대략 20개월을 들어야 되니 20개월. 그러면 1년에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동영상만 들어도 2년 걸리는 거예요. 2년.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냐? 어떻게 합격하는 말이냐? 말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직선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럼 뭐 합리적으로 계산이 안 되잖아요. 중요 부분이 어떤 과목이나 있는데 제가 경제론을 대략 4시간 정도 강의할 생각이고요. 투자론을 대략 1주 반, 6시간 강의할 거예요. 그러면 10시간밖에 안 되죠. 10시간. 일단 이걸 많이 듣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거 안 되니까. 이해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따 끝날 때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에 이쪽 할 거거든요. 무조건 11, 12월 달 동영상을 듣고 오셔야죠. 처음 듣는 분들은. 들어봐야지. 이미 공부가 되신 분들도 들어봐야 되고. 그러고 끝나면 또 욕을 들어야죠. 이번 수업을. 그렇게 해서 여기를 10번 듣는 거는 10시간짜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이제 쭉 몇 번 들었더니 이해가 아주 정확하게 잘 됐다. 그러면 이쪽을 또 열심히 듣는 거예요. 이쪽을. 마찬가지로 이쪽을요. 그렇게 해서 넓히면 이거는 강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략 한 뭐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를 다 들으려면 너무 어렵죠. 이거 동영상 안 들어도 돼요. 이거는 그냥 수업만 들어도 웬만한 거 다 외우고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동영상 필요 없다 이런 거. 그래서 이것만 별 안 하고 나머지를 한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 부분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번 가보자고. 정신무장은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 이제 네. 요령은 좀 익힌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래야지. 그러니까 요령이 없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제 공부할 때요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요령을 익히는데 6개월 걸린 것 같아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무대뽀로 열심히 해요. 무대뽀로. 뭐 무조건 열심히 하면 점수가 나오겠지. 안 나와요. 공부라는 게 맥이 있는데 그래서 요령을 아는 분들이 조금 빨리 가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 선생도 그렇고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주택관리사 합격한 분들이 꽤 중개사를 많이 봐요. 이분들이 합격 빨라요. 왜냐하면 주관사 공부하면서 정말 고생하면서 했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요령을 나름 익혔어요. 또 중개사 공부가 끝나고 주관사 보는 분들은 거의 1년에 끝내죠. 왜냐하면 요령을 익혔으니까. 중개사분들이 훨씬 더 잘해. 훨씬 많은 과목을 공부해가지고. 이해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오늘 하는 게 이제 제 1편인데요. 제 1편이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여러분 그 11, 12월 달에 제가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처음 보는 단어는 통으로 읽지 말고 쪼개서 분석해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한자를 생각하면서 보셔야지 의미가 정확해진다. 그런데 부동산학 총론 그러면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데 분석해 볼까요? 부동산학 총론 쪼개 보니까 총은 전체를 논은 논할 논자니까 얘기한다. 그러니까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거는 제 2편처럼 경제론만 따로 끊어서 얘기한다고요. 전체를 얘기한다고요. 전체를. 그래서 제 7편 감정평가론까지 나오는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고로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총론은 공부를 안 해도 2편에서 7편까지를 공부하면 어차피 이것들의 계략적인 것들만 얘기했던 거니까 점수가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나오죠. 또 공부한다 한들 설명은 다 여기서 할 거거든요. 주로 경제론하고 평가론 쪽에서 많이 설명하는데 뒤에서 설명할 거니까 아주 구체적인 설명은 어려우니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총론이 약간 몽롱할 거예요. 그런 성격이 이것이 총론이다. 뭐 썩 재미는 없을 가능성이 많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부동산학입니다. 부동산학. 이것도 쪼개보면 부동산학은 학문은 학문인데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이냐. 동산이요 부동산이요.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잘 아시는 이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움직일 동자니까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연구하는데 사실 우리가 연구하는 부동산은 무기물, 무생물로서 부동산은 아닙니다. 실은. 그러니까 땅 자체를 연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뭐 지질학이 할 거고 우리가 연구하는 건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갈 때 부동산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치의 토지라면 가격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사기를 어렵게 만들 거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이처럼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변화하는 것들을 주로 연구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인간이 때로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걸 부동산 활동이라고 한다. 우리 책 제6편이 활동이죠. 활동. 그래서 어떤 활동들이 있느냐. 이용활동, 개발활동, 관리활동, 입지선정활동, 마케팅활동, 광고활동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이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가 하면 부동산이 우리 사람에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런 걸 부동산 현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자 부동산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 부동산이 드러내 보이는 현상이다. 여러분들은 아직은 뭐 공부한 게 많지 않아서 이해를 잘 못할 수 있는데 뒤에 살 건데요. 이건 알죠. 우리가 건물을 새로 신축했다. 신축. 그러면 이 건물이라는 게 50년, 100년이 지나도 계속 새 거일까요? 언젠가는 노후화 될까요? 그런 걸 나중에 우리가 수명현상이다 그럴 거예요. 수명현상. 이거는 제 것만, 제 건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건물의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아니, 부동산 현상은 우리가 부동산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법칙을 이야기하는 게 주로 항상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죠. 예컨대 여러분 요거 안 했죠. 어떤 지역이 아직은 안 했죠. 어떤 지역이 자 새로 신도시가 개발된다. 예컨대 여기 지금 세종시 또는 저쪽 서울의 분당 판교처럼 그러면 땅값이 많이 올라가는 성장기도 있고 성숙기도 있을 것이고 한 4, 50년 지나면 계속 올라갈까요? 쇠퇴기 떨어지기도 할까요?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악화기로 가겠죠. 이런 걸 인근 지역의 수명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처럼 자 부동산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런 걸 현상이라고 하죠. 그럴 때 부동산학이 연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주로 부동산 활동하고 현상인데 이런 걸 우리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또 이제 그 요약집에서 한 번 더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럴 때 자 우리 책은요 자 부동산학이 뭐냐라는 거는 뭐 그다지 시험에서 의미가 없으니까 뭐 크게 정리하지 않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죠. 부동산이 뭐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의 개념은 뭐냐. 그다음에 부동산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이 특성이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재화.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재화는 뭘까요? 부동산일까요? 동산일까요? 동산. 그래서 동산과 비교했을 때
같은 점일까요? 부동산이 가진 독특한 성질이니까 차이점일까요? 차이점.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특성이라 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는 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걸 부동산의 속성 또는 존재 가치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룰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 총론에서 여러분 제1장 자 20쪽으로 가죠. 부동산의 개념인데 자 부동산 거래 활동, 관리 활동, 개발 활동, 입지 산정 활동 등 여러 부동산 활동들은 법 제도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 그리고 기술적 측면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해 이루어졌으므로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의 개념 또한 법 제도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그리고 기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 그랬는데 거기 제1절 부동산의 법 제도적 개념 그랬는데 자 거기다 별을 2개 하시죠. 여러분 저는 이제 별을 딱 3개까지만 할 겁니다. 3개. 그래서 1개, 2개, 3개인데요. 별의 기준은 그렇게 가져갈게요. 한 15번 이상 출제가 됐던 거는 별 3개. 그래서 다시 나올 확률이 뭐 99%. 10번 내외. 그러면 별 2개. 다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것도. 5번 아래쪽으로 나온 것들 별 1개. 요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 별을 안 했다. 이거는 한 번에서 두번 정도 나온 것 또는 출제가 안 됐지만 될 수도 있는 것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을 안할 거예요. 그냥 설명만 할 거예요. 뭐 동그라미 하세요. 뭐 그런 정도로 끝날 건데 제가 아까 뭐 35개에서 8개 찍겠다라는 거는 요거죠, 요거. 별 안에서 들어오게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뭐 밑줄 그었다고 다 찍었다 그런 이야기 안 할게요.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부동산의 법제도적 개념인데,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법 또는 제도적 개념이다. 이제 우리 법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여기는요,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고, 준부동산이다 또는 의제 부동산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협의보다는 넓어졌을 거니까 광의의 부동산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럴 때이 협의 부동산은 어디에서 말하는 거냐 하면 우리나라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민법 공부를 좀 하셨으니까요.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을 겁니다. 이거는. 99조 제1항에는 자,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와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보자고요. 토지는 뭐 모르는 분안 계시니까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땅이죠, 땅. 정착물은 뭘까요? 정착물. 여러분, 정착물은 잘 움직이는 거예요? 정착되어 있는 거예요? 정착되어 있겠죠. 그럼 어디에 정착이 되어 있을까요? 어디에? 어디 있죠? 하늘에 정착되어 있을까요? 땅에 단단하게 붙어 있을까요? 땅에, 땅에. 그러니까 원래는 동산 또는 동산과 함께 쓰이던 것들인데 토지에 정착되어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물건을 정착물이라 그래요. 영어로 보통 fixture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고정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이 토지하고 별개로 보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건물이라고 하고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것도 있지요. 뭐 예를 들어서 담장이나 축대라든가 뭐 수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럴 때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지금. 약간 흥분한 것 같은데. 좀 빠르 괜찮으세요? 아, 예, 훌륭하네요. 어쨌든 그래도 좀 늦게 해볼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토지와 토지와 건물을 우리 민법에서는요 별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여기 또 시험이 나왔는데, 저 별개라는 건 또 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독일법을 우리가 독법계의 열이다, 독법계 국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반대되는 걸 이제 불문법 국가인데요, 영미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시험에서 중요하진 않고요. 자, 독법계 국가들은 즉 우리나라, 일본, 독일 같은 경우는 토지하고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뤄요.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토지 건물이 각각 별도의 등기가 되어 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등기 따로따로 있죠. 예, 그런 것. 그런데 그럼 영미법계에는 등기가 따로 없단 말이냐? 아, 그럼요. 영국이나 미국은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 improvement, 계량물이라 그래요. 계량물. 그러니까 토지의 가치를 계약을 시켰다고요. 계량을 했다고요. 계량. 그래서 토지의 일부분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등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Real Estate Title이라고 한글로 번역하면 부동산권, 그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토지 권리, 건물 권리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딱 한 개밖에 없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제 민법이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법정지상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벌써 했나요? 법정지상권. 토지 건물이 원래는 갑의 소유, 동일인의 소유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유로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졌다 그럴 때 건물의 소유자 A는요,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놨어요. A는 당연히 B에 대해서 지상권을 갖는다. 안 그러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니까. 그런 걸 법정지상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복잡한 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냐? 토지 건물을 함께 보니까요, 각각 별개로 보니까요, 별개로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또 시험에 나온 적은 있는데, 이런 걸 민법상의 부동산이다. 뭐 민법에서 이야기했으니까요. 네. 그럼 이제 준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민법에서 혹시 준물권이라는 거 공부를 하셨을까요? 아직은 안 했겠죠. 여기까지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예.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준물권이 뭐냐 하면 어업권하고 광업권 같은 거예요. 뭐 그건 아시죠 여러분. 민법의 물권이라는 게 용익물권 3개, 담보물권 3개, 뭐 딱 6개밖에 없죠. 우리 민법은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서 물권은 사람이 만들면 안 되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에 정해놓은 것만 물권이에요. 아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딱 6개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법으로만 창설되지 개인들이 만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게 이제 물권 법정주의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업권이나 광업권은 민법에서 백날 봐도 물권법이 없으니까 물권이요, 물권이 아니에요. 아니죠. 물권이 아닌데 물권에 준해서 보는 것, 또는 물권으로 의제하는 것, 또는 물권으로 간주하는 것, 그걸 준물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거 물권도 아닌데 물권으로 간주해버리느냐, 이런 고민이 생길 텐데, 어업권법이라는 법을 보면 조문이 164개밖에 안 돼요. 164조문. 민법은 1008조문인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조문을 갖고 있는데 얘는 조문이 몇 개 안 되죠. 그러니까 어업권과 관련되는 걸 상세하게 쓸 수가 없어요. 몇 개 안 되니까. 그래서 어업권법은 164조 밑에 부칙에 보면 부칙. 어업권에 민법에서 많이 들어봤던 게 이거 아닌가요? 특실, 변경과 관련되는 것들. 권리의 득 얻는 것, 실은 권리가 없어지는 것, 잃는 것, 권리가 이전되는 것, 변경. 이렇게 어업권의 득실 변경이 관련되는 것은 민법의 물권법을 준용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업권법 별도로 규정한다고요. 물권법을 준용하라고요. 그런 걸 준물권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 안 되면 민법 가서 이해하면 되고 이제. 어차피 이거는 제가 목은 아니니까. 오케이. 예, 이해됐으면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나 이제 답답해 죽겠어 아주.
자, 이제 이거 써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여러분, 여기요. 준부동산이 뭐냐, 그 이야기인데, 그럼 어떻게 여러분 보셔야 되느냐. 민법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원래는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으로 의제하거나, 부동산에 준해서 보거나,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그래서, 준부동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러면, 특수동산이 있다. 그런데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있다. 선박은 20톤 이상의 선박만 이야기해요. 그런 거 하면 재단, 집합물도 있는데 공, 장, 재단이나 광업 재단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되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준물권도 의제 부동산에 포함이 되죠. 준물권. 그래서 업권이나 광업권. 요거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임목법에 따라 등기된 수목의 집단, 나무의 집단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임목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부동산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 요거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겠느냐?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건. 외워서 뭐 하기 이런 거요. 자, 일단 질문은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동차나 항공기는 뭐 날라다니고 그러는데, 이게 부동산이에요. 움직이니까 동산이에요. 그런데 왜 부동산으로 보냐, 그 이야기죠. 동산인데. 또 하나, 공장재단이라는 거는 나중에 민법에서 공부할 거예요. 뭐저다 이거 민법에서 공부했습니다, 옛날에. 어쨌든 요즘 뭐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시험에 안 내거든요. 우리 때는 뭐 이런 거 많이 냈죠, 민법에서. 말해서. 뭐 이거 외운이라고 뭐 정신없었고. 어쨌든 자, 공장재단은 공장이라는 게 땅은 있어야 되겠죠. 건물 있어야 되겠죠. 기계장치 있어야 되겠죠. 기계는 동산입니다. 공장에는 트럭 같은 거 없어야 될까 있어야 될까요? 그런 걸 차량 운반구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트럭도 있겠죠. 트럭. 동산이죠. 그다음에 특허, 의장, 실용신안, 상표 같은 산업재산권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전체를 묶어서 뭐라 그러느냐? 그럼 공장 재단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게 민법처럼 설명하면 왜 공장 재단이라는 거를 인정하느냐? 이걸 묶어서 저당권의 객체로 삼으려고 이렇게 표현하죠. 어렵죠? 그럼 좀 쉽게 갈게요.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담보로 내야 될거 담보. 땅만 넣는다고요. 재단 전체를 넣겠다고. 그게 저당권의 객체라는 거예요. 돈 빌릴 때 담보 설정한다 그 이야기니까 이해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을 좀 쉽게 쉽게 생각하세요. 객체 그러면 뭐 너무 어렵고 그래서 어떤 말이냐? 만약 이거 땅만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리면 나중에 경매 넘어가면 땅만 낙찰될 거고 공장을 운영할 수가 없을 거다. 그러 공장 재단 전부 다가 담보가 된다면 낙찰될 때도 전부 다로 될거 아니냐? 그러면 낙찰받은 사람이 공장을 운영할 수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공장의 목적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재단 저당법이라는 법이 있죠. 마찬가지 광업재단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런 거는 뭐 준물권이라고 했고요. 요거는 이제 등기된 임목이었죠. 어쨌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준부동산은 심지어 동산이거나 아니면 부동산과 동산 또는 권리가 섞여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거를 부동산으로 의지해 주냐 그 이야기에 분명히 부동산이 아닌데 일부는 이유는 공시수단이 즉 누가 주인이냐라는 걸 등기로 보여주는 게 공시인데 공시수단이 부동산과 같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 자동차 등록증 다 가지고 계시죠? 등록 대상이고요. 요거는 재단 등기 대상입니다. 등기. 재단권의 설정은 등기가 돼 있어야 되니까. 요거는 어업권이나 광업권은 등록해야 됩니다. 어업권 원부에 등록이 안 되면 어업권 인정이 안 돼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래요. 임목법은 등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사실 저는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농촌이나 저 바다에 가서 낚싯배나 끌고 다니면서 저기 여가를 보낼까
낚싯배 돈 좀 됩니다, 그거. 한 30명 데려가면 한 4,500만 원 들어오거든요. 아니, 뭐, 한 명이 한 10만 원 이상 받으니까. 그러니까 낚싯배인데, 그래서 배를 하나 살라 그랬거든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어업권은, 어촌계에 어업권 원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등록이 돼 있어야 돼, 등록. 근데 저는 어업을 한 적이 없잖아요. 등록이 돼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배를 사봐야 낚싯배 운영을 못해. 영업 허가가 안 나와. 아, 최근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안 사는 쪽으로 가기로. 네, 등록돼야 된다. 이해하신 거죠? 요즘 그래서 이것도 이게 개인 택시 같이 이렇게 P를 붙여가지고 판다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웃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촌계장이랑 소주 마시면서 자기들끼리 다 장부 짜놓고 어민들이 예, 완전 텃세가 심해요. 그래서 외지인이 가가지고 그 낚싯배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굉장히 조금 이렇게 왕따시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예, 저 가면은 나 고기도 못 잡아요, 쟤는. 그래서 예, 이상한 소문 내고. 뭐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거기 제1절에 부동산의 법 제도적 개념이다. 20페이지인데요. 자, 두 번째 줄 중간에 가시면 수많은 법 중에서 뭐 그런 거 찾으셨나요? 예, 수많은 법 중에서 민법상 개념인 협의 부동산과 민법 이외의 여러 법률에서 민법상 부동산의 준하유 취급하는 준부동산을 포함하여 광의 개념으로 구분된다 그랬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으면은 혹시 예, 가만 놔둬야 될까요? 저 줄도 그어보고 해야 될까요? 그래요. 줄은 뭘로 그으실래요? 혹시 그 막 빨간 형광펜으로 그을래요? 연필로 그을래요? 제가 볼 때는 연필로 먼저 하는 거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볼펜 제일 얇은 걸로 이해하신 거죠? 자, 이번에 협의 부동산입니다. 협의 부동산이란 민법상 개념으로 토지허가 정착물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 할 수 있다. 예. 이제 그게 99조 제2항이죠. 가로 이번에 토지인데, 토지는 다 아시니까 뭐 바로 보시면 되고. 자, 가로 이번에 21쪽에 정착물이 있죠. 에, 정착물의 의의를 봤더니, 이 정착물은 사회경제적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으로 이동이 곤란한 걸 말한다. 정착물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되는 독립물과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부속물이 있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독립물 봤더니 건물, 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뒤에는 놔두시고 일단은 건물 나머지는 나중에 할 거예요. 민법 공부 좀 되면 할게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부속물 종속정착물이라서 이제 토지의 일부로 본다 그 이야기인데 수목이다, 교량이다, 터널이다, 담장 같은 것들은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어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예요. 조금 표현이 어렵긴 한데 이건 토지와 별개로 본다, 건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토지와 별개로 본다고요. 토지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고요. 일부분, 종속정착물의 일부분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넘어가셔서 22쪽에 예, 광의의 부동산인데요. 보니까 자, 가로 1번에 광의 부동산이란 협의 부동산에 준 부동산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예, 아까 그랬고 가로 2번에 준 부동산은 그 성질상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나 그 재화의 성격이나 관리 입장에서 볼 때 등기, 등록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광의 부동산에 포함시킨다. 아, 그래서 아까 등기 등록됐다 그랬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나, 민법상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춘 동산이나, 부동산과 동산의 집합물 또는 무형의 권리 같은 것들. 뭐 어업권, 광업권, 특허권 이런 것 등을 말한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밑에 보니까 경제적 개념이다라는 게 있고 또 물리적 개념이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경제적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개념인데
이렇게 자 토지는 물리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죠. 자연이다, 공간이다, 위치이다, 환경이다 이렇게 보고요. 토지를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은 자산이다, 자본이다, 생산 요소이다, 소비재이다, 또는 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단 뭐 용어들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설명하기 전에 그 출제됐던 문제를 먼저 한번 내볼게요. 부동산을 경제적 개념으로 파악할 때 자산이다, 자본이다, 생산 요소이다, 위치다, 공간이다. 오요 X요? X죠. 왜 X였어요, 여러분? 이런 게 들어갔으니까 다시 할게요. 부동산을 물리적 개념으로 파악할 때 자연이다, 공간이다, 위치다, 환경이다, 상품이다. 오요 X요?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살짝 한 개씩 섞어서 틀린 걸 만든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놔둬야 될까요? 그냥 제목을 외워버려야 될까요? 예, 그래서 써놓으세요. 제목 암기라고. 여기는 제목만 기억하면 돼요. 뭐, 어려울 것도 없어. 제목만 알고 있으면 백날 섞어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써놓으시고. 자, 여러분, 이제 용어는, 이건 다 아는 거니까. 자연 공간 이런 건 알죠? 그러 이쪽 용어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자산이 뭐냐, 자산. asset, 자산. 아주 쉽게 말하면 재산입니다, 재산. 다시 말해서 이제 개인은 재산이라 그러고요. 기업들은 거창하게 asset, 자산이라고 이야기하죠. 회계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야 된다. 그럴 때 지분으로 내 돈으로 3억을 투자했다라고 치자. 그러면 돈이 모자랐단 말이죠. 그래서 은행에서 저당 대출을 2억을 받았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럴 때 재산 그러면 얼마냐 그러면 그 5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그 재산이 부동산 기준으로 얼마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5억짜리인데요. 실은 2억을 빌렸거든요. 그래서 3년을 갚다 보니까 저번 달에 계산하니까 293만 2,100원을 갚았대. 뺀 나머지가 제 거예요. 뭐 이러겠어요? 그냥 5억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재산 그러면 5억이에요, 5억.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느냐 하면 기업은 자산이라 그런다. 그러면 지분이 뭐냐, 지분. 내가 투자한 돈 지분, 에쿼티. 이걸 기업은 자본금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자본금. 이제 구별이 되셨나요? 요거는 전체 재산을 이야기하고 자본금은 전체 재산이요. 순수하게 내 거요. 순수하게 내 거. 그런 느낌 가져야 돼요. 그래야 뭐 나중에 이걸 가지고 대차 대조를 만들 거 아니에요? 자산도 써보고 부채 자본도 써보고 이렇게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필요하니까. 생산 요소 그러면 모른다 그러면 쪼갠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면 돼요. 이렇게 생산에 필요로 하는 요소. 뭐가 있느냐? 생산을 하면 원자재 없어야 될까 있어야 될까요? 그런 게 생산 요소예요. 그래서 일단 쉽게 원자재라고 본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보다 어렵게 간단 말이냐? 그럼요. 나중에는 이제 훨씬 어렵게 갈 거예요. 소비재 뭐다 아시죠? 내가 살고 있는 건 소비재. 우리 중개사분들이 팔아먹으려고 하는 아파트는 상품.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는 이 정도 밑줄 그으면 되겠는데 제2절 자본시장의 경제적 개념을 그랬는데 맨 밑에 줄에 가면 이러한 측면의 개념은 찾았나요? 예. 동그라미 1번 상품,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뭐 요거 밑줄. 예. 그다음에 기술적 개념이다. 다른 말로 물리적 개념인데 거기 맨 마지막 줄에 이는 공간이다, 자연이다, 위치다, 환경이다, 지질이다, 토양이다 그랬는데 보통은 환경까지만 외워주시면 거의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외우시면 된다. 시험에서는 그 이상은 잘안 쓰니까요. 그럴 때, 자, 이제 제4절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썼네요. 이 물리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기술적 개념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개념하고 법률적 개념을 우리가 따졌는데, 다시 말해서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을 연구할 때는요, 연구할 때는 좀 복잡한 게 뭐 개발 같은 거죠. 개발을 해보려면 담력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니까 저건 뭐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물론 뭐 위험하지만 돈은 많이 벌 수 있긴 해요. 망하려면 또 한 방에 망할 수도 있고요. 예, 개발은 뭐 대단히 리스키한 사업입니다. 어쨌든 남자분들은 그 개발을 한번 해보고 싶어 하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쫄딱 망하면은 왜 한 번 산다 그랬을까 그래서 후회하기도 하고, 저도 마지막은 이제 개발하고 분양 쪽으로 가려고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안 보이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됐거나 망했거나. 어쨌든 조금 얕게 가야죠. 개발하더라도. 가장 간단한 거는 이제 저런 건 아니고 매매. 매매는 우리가 뭐 통상 하니까요. 우리가 집 살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집 살 때 이렇게만 하는 거죠. 가격이 얼마예요? 그래가지고 이 경제적 측면인데 물어봐가지고 아 5억이요? 예, 그럼 뭐 드려야죠. 이렇게 할까요? 가격이 적당한지 알아보고 사례 같은 거 조사해보고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건지 경기가 좋아질 건지 이자는 하락할 건지 올라갈 건지 그런 걸 안 따져봐야 될까요? 따져봐야 될까요? 따져야죠. 그런 걸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다라고 하죠. 여자분들이 집 보러 갈 때는 뭐 저는 늘 집은 여자들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꼼꼼하죠. 남자분들이 집 보러 가면 이제 보통 외관을 살짝 훑어보고, 남자분들은 늘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하죠. 밥 먹으러 가자. 야,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이 정도 봤으면 됐지 뭐. 빨리 그 도장 찍어야 밥 먹으러 가. 그러고 이제 여자분들은 집에 가면 꼼꼼하죠. 뭐 벽지도 보고, 뭐 문도 열어보고 열었다 닫았다 해보고, 특히 이제 주방에 가면은 주방에 상판이 돌로 돼 있는지 나무로 돼 있는지 나무가 썩었는지 멀쩡한지 물은 나오는지 따져보잖아요. 보일러는 어떤지 화장실은 어떤지 이와 같이 자재, 설계, 구조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걸 뭐라 그러느냐, 기술적 측면을 따진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남자들은 이제 물도 확인 안 하고 나와요. 뭐 나오든 말든지 뭐 안 나오면 나중에 고치면 되고 뭐 이렇게. 이것만 볼까요? 법률적 측면도 따져봐야 될까요? 법률적.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인가? 그러면 등기부 봐야 될 거고, 등기부만 보면 될까요? 왔던 사람의 민증도 까서 확인해 봐야 될까요? 소유자와 주민등록이 일치하는지 봐야 되겠죠? 잘 안 보죠, 그죠? 잘 안 보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집을 꽤 많이 샀는데, 와, 참 불안한 거리를 한 건데. 그런데 안심해도 됩니다. 중개사분들이 다 확인해 줍니다. 중개사들이. 뭐, 당연히 확인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 민증 주세요, 민증. 통장 계좌번호 주고, 계약금 써야 되니까. 싹 다 받아놔요. 그러니까 중개사분들이 없으면 거래가 사기 많이 나가죠. 남의 거 많이 팔기도 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남의 걸 팔 때는 이놈들이 민증을 위조해서 가져와요. 진짜 더러운 새끼들인데. 이중 매매도 많이 하고요. 집 거를 두 번 파는 놈도 있어. 아,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인간들이죠. 그러고 빤한 거 금방 들키거든요. 그걸 또 도망가. 아, 참 이상한 놈들이야 진짜. 그걸 도망가가지고 몇 년 있다 또 잡혀서 와. 심지어는 뭐 이따 뭐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심지어는 저 종로의 국일관 건물이라고 30층 빌딩을 수분양자가 원래는 거기가 이제 그 방이 100개면 100명이어야 되는데 200명이야. 두 번 분양을 해가지고 제주도 좋아. 아무튼 그래서 들어갔잖아요. 거기. 어쨌든 소유권을 확인해야 된다.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요, 이와 같이 기술적 측면만 보는 것도 아니고 두루두루 다 봐야 된다 그 이야기고, 이 기술적 측면은 자재나 설계는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유형적 측면이라 그래요. 형태가 있다, 눈에 보이니까. 요거 가격이나 소유권 권리관계는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형태가 없다 그래서 무형적 측면이라고 하는데, 이 유무형적 세 가지를 항상 우리가 두루두루 고려하면서 부동산 활동을 하는데, 그런 걸 뭐라 그러느냐, 앞으로 정말 자주 쓸 건데요, 이런 걸 복합 개념이라고 합니다. 복합
개념이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관리를 설명할 때는 빤한 거 어떻게 설명하느냐, 기술적 관리가 어떤 것, 경제적 관리가 어떤 것, 법률적 관리가 어떤 것, 이렇게 설명할 거고요. 개발을 설명할 때도 어떻게 할 거냐, 기술적 개발의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법률적 타당성을 설명할 것이고, 평가를 설명할 때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술적 감가, 경제적 감가, 법률적 감가, 이렇게 복합 개념을 종종 쓸 것이다, 그 이야기고, 지금 부동산의 개념도 심지어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한 가지만 봤다고요. 복합 개념으로 봤다고요. 복합.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학계로는 독특하게도 이 김영진 교수라는 분이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이분이 만든 게 아니고 일본 거를 가져왔죠. 그랬는데 이분이 워낙 정리를 잘하기도 했지만 잘못한 것도 있어요. 세계 틀에다 너무 짜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미국 쪽 이론하고는 잘 안 맞죠. 그래서 우리는 거의 모든 걸 복합 개념으로 봅니다. 그거 기억이 안 나면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일단 그럼 뼈대는 잡은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복합 개념 봤더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파악할 때 무형적 측면과 유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파악하는 경우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때 무형적 측면은 법, 제도적 측면, 정책적 측면, 경제적 측면을 말하고, 유형적 측면은 기술적 측면을 말한다. 부동산에서 파악하는 부동산의 개념은 복합 개념으로서의 부동산이다. 앞으로 우리는 늘 이렇게 보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복합 개념 봤더니 세 가지를 그 중에 한 가지만 본다고요? 세 가지 다 본다고요? 세 가지 다 본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8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이제 제2장의 부동산의 분류인데요. 요거는 이제 조금 쉬었다 하겠는데, 1번, 2번은 공법이나 지적법에서 어차피 공부하실 거니까, 거기서 하시고, 3번에, 자, 부동산 이용활동상 분류다 그랬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별 두 개 하시고요. 시험에서는 요거보다도 좀 더 나옵니다. 법제도적 개념도 꽤 나오는데, 왜 더 나오느냐? 개수가 많잖아요. 문제 만들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말씀드릴게요.